안녕하세요. 두 번째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1화에 쿠파님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게스트가 왔어요. 반갑습니다. 달팽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사연이 있었어요. 자막 생성 프로그램이 쿠파라는 단어를 인식을 못해서 이름을 순수 한국어로 새로 지었습니다. 네. 왜 달팽이죠? 아, 제가 워낙 느림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달팽이라는 의미로 달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아, 요즘에 달팽님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나왔잖아요.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제 외국인 친구들도 저한테 와, 오징어 게임 봤다고 요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달팽님, 이 오징어 게임 시리즈 봤어요? 아주 재밌게 봤죠? 주말 동안 다 몰아봤어요. 10편을. 예, 시작하자마자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주말 동안 정주행했군요. 정주행. 오. 맞습니다. 9편인가? 10편이죠? 9편인가요? 네. 네. 오징어 게임에 왜 한국의 오래된 놀이들이 나오잖아요. 네. 하늘님은 그 중에서 해본 놀이 있으신가요? 저도 오징어 게임에 있는 놀이 중에 몇 가지는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징어 게임하고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오징어 게임과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을 저도 저번 주에 봤어요. 그럼 우리 좋았던 점이랑 별로였던 점을 얘기해 봅시다. 스포일러는 많이 하지 말고요. 좋아요. 하늘님은 오징어 게임에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네, 일단은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볼거리가 많다. 네, 세트가 화려해서 볼만했어요. 네, 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인물 설정을 다양하게 보여준 것은 좋았습니다. 조금 클리셰도 많았지만요. 오징어 게임에 보면 대기업의 노조원, 소매치기인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캐릭터를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달팽님은요? 오징어 게임이 왜 인기가 많았을까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놀이나 중간중간 나오는 간식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추억을 불러일으킬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 시청자들한테까지 큰 호응을 얻는 게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런 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반면에 저는 너무 잔인한 장면들은 좀 별로였어요. 좀 불필요하게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이 시리즈에서 이 여성인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도 조금 낡았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고 또 전반적으로 캐릭터가 다양하지만 전형적이다. 여기저기서 볼수 있는 좀 단순한 캐릭터들, 그런 점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들도 있고 별로인 점들도 있지만 어쨌든 오징어 게임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축하할 일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맞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에 여러 가지 놀이들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던 놀이도 있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혼자 놀때 어떤 놀이를 했는지 얘기해 볼까요? 네. 네. 하늘님은 어떤 놀이를 주로 하셨나요? 어렸을 때 저는 인형 놀이를 좋아했어요. 그 인형을 가지고 혼잣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전형적인 캐릭터였네요. 여자아이들이 하는 전형적인 놀이를 하고 맞아, 맞아. 자랐네요. 그렇죠. 여자아이들은 인형 인형 놀이 놀이를 많이 하고. 하고, 남자애들은 무슨 놀이 하죠? 비슷하지 않을까요? 싸움 놀이? 뭐 인형 놀이이긴 하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놀것 같아요. 그래서 달팽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나요? 저는 약간 자폐 스펙트럼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혼자 정말 잘 놀았는데, 주로 프라모델 만들기 또는 레고 만들기. 프라모델이 뭔지 아시나요? 영어가 일본으로 가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플라스틱이 프라죠. 플라스틱 모델. 플라스틱 모델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프라모델이 뭐예요? 박스 안에 이렇게 말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된 모델들이 있어요. 잘라서 설명서대로 잘 이어붙이면 뭐 탱크가 된다든지 비행기가 된다든지. 그럼 어릴 때 탱크랑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문방구에 가면 항상 이 조립식 키트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어쨌든 큰돈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세뱃돈 받으면 이제 세뱃돈을 들고 문방구에 가서 평소 항상 이렇게 구경만 했던 조립식 키트를 사는 거죠. 전시도 해놓고 이렇게 책장에. 세뱃돈을 받으면 프라모델을 사서 맞습니다. 집에서 작은 손으로 만들었다. 문방구라는 단어 자체에 약간 추억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라모델만 만드셨어요? 또뭐 하고 놀았어요? 혼자 놀 때? 곤충을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무를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이 나무에는 하늘소가 붙는 나무. 괜히 지나가다가 한번 발로 툭 차는 거예요. 하늘소가 붙어서 놀다가 툭 떨어져요. 진짜요? 예, 네, 그러면 하늘소 잡아서 집에 가져오고. 뭐, 어머. 나쁘기는 하지만 죽기도 했어요. 근데 뭐, 자연으로 다시 풀어주기도 하고. 이 친구가 또 도무지 제가 먹는 거를 먹질 않으니까 풀어주기도 하고, 예, 요즘처럼 뭐 구글해서 하늘소 먹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다흑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풀도 줘보고, 뭐 다른 곤충도 잡아다가 줘보고, 먹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많았겠어요. 달팽님은 그렇게 뭐 잠자리나 하늘소 같은 곤충을 잡으셨군요. 네, 전 곤충들이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는 채집을 하진 않았어요. 곤충을 잡진 않았어요. 대신 집에 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은 종이 상자에 파리 집을 꾸며주고 침대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오래 살았어요, 생각보다. 한 일주일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들의 잔혹함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반성합니다. 지금 곤충을 그렇게 만지라 그러면 못 만지겠거든요. 잠자리 눈이랑 그 가슴에 달린 다리가 저는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만지고, 뭐 사마귀도 손으로 잡고, 이랬던 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와, 맞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친구들이 실잠자리를 잡았어요. 실잠자리 아세요? 알죠, 알죠. 저한테 잠자리에 대해서 지금 아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실잠자리 소개해 주시죠. 아주 작은 잠자리죠, 말 그대로. 잘안 보여요. 이름이 왜 실이죠? 몸통이 굉장히 실처럼 가늘고. 맞아, 맞아. 그 가는 잠자리를 예. 제 친구들이 잡았던 기억이 나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세계에 맞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어른이 되면서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거죠. 자연이나 어떤 곤충, 작은 생물들, 이런 거에. 혼자 놀 때는 그렇게 곤충도 잡고, 어릴 때는 꽃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맞아요. 특히 한국 어린이들은 한 번쯤 꽃을 따먹어 봤을 거예요. 따서. 근데 먹을 수 있는 꽃이 있고 아닌 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사루비아. 꽃대 안에 꿀이 들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 예. 빨간 사루비아 제가 어릴 때 맞아요. 먹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좀 찝찝한 거예요. 야, 여기 경비 아저씨가 뭘 뿌렸을지 알고 왜 그럴 수도 먹지? 있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친구들 10명이 다 먹으면 한 번쯤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진짜 딱한번 먹어봤어요. 딱한 번. 네. 진짜 너무 궁금해서 다들 먹으니까 안 죽네? 한번 먹어볼까? 먹었는데 꿀맛이 나네? 그리고 신기하다. 그리고 다시 안 먹었어요.
한번 먹고. 네. 꿀맛을 보면 다시 안 먹기가 쉽지 않은데. 특이한 친구였네요. 네, 이렇게 같은 어린이라도 다 달라요, 그렇죠? 곤충 좋아하는 어린이 있고요, 식물을 막 먹을 수 있는 어린이도 있고요, 저처럼 조심한 어린이도 있고요. 재밌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혼자 말고 친구랑 같이 놀때 무슨 놀이를 했는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 달팽님은 무슨 놀이 하면서 놀았어요? 저는 어릴 적에 저희 학교에 국민학교 그때 당시 학교 운동장에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사장이 바다 모래인 거예요. 강모래가 아니고 바다모래. 네. 바다모래를 뒤지면 조개 껍데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야, 5분 동안 조개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각자 조개 막 찾아서 모으면 그 조개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 조개를 위에서 눌러서 쳐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꾹 눌러서. 그래서 깨지는 조개는 탈락. 그럼 조개 두 개가 부딪혀서 깨지는 쪽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죠. 안 깨지는 조개가 이기고 깨지는 조개는 탈락입니다. 오징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게임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탈락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 조개끼리 게임을 하다 보면 마지막 승자 조개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 승자 조개를 가진 친구는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가는 거죠. 조개를 들고 오늘의 전리품. 내가 오늘의 승자다. 저는 학교 운동장에 모래가 없어서 이런 조개 싸움을 안 해봤어요. 하늘님은 그러면 어떤 게임을 주로 하셨어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인라인 스케이트. 아하. 아세요? 알죠. 그 신발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바퀴가 한 줄이에요. 인라인 스케이트는 완전 신제품이어서 네. 부잣집 친구들만 이 스케이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번은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에 테니스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롤러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는데 친구가 이가 깨졌어요. 그리고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거 보고 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못 탔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생겼군요. 네, 어릴 때 이렇게 신나게 놀다 보면은 가끔 큰 사고가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달팽님은 어릴 때큰 사고 안 났을 것 저는 겁이 정말 많고, 달팽이처럼 정말 느려서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속도를 사랑하거나 맞습니다. 스릴을 즐기는. 스릴을 즐기는 친구들이 사고가 났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유형은 아니어서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친구 생일 파티에 간 거예요. 파티를 한 다음에 다 같이 방방 트램펄린장에 갔어요. 굉장히 안전시설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엔 열악했는데, 생일인 친구가 너무 하이가 돼가지고, 너무 즐겁게 막 타다가, 그 친구가 트램폴린 바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간 거예요. 피막 철철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방방 탔다, 안 탔다. 저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굉장히 조심히, 조심조심 탔군요. 다치지 않았어요. 방방. 그죠? 맞아요. 방방도 지역마다 이름이 달랐어요. 달라요, 맞아요. 봉봉, 퐁퐁, 방방, 팡팡. 트램펄린. 한 시간에 500원 정도 주면 거기서 놀수 있어요. 한 시간 정도. 네, 놀고 나오면 이제 방방 아줌마가 슬러시를 팔아요. 그러면 딱 시원한 슬러시를 좀 비싸게 먹는 거죠. 왜 웃돈을 주는 거죠? 왜 비싸게 파는 왜냐하면 거죠? 아주머니가 장사를 하는 이 센스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방 타는 것은 싸요. 그런데 방방 앞에 있는 슬러시는 조금 비싸요. 문구점보다 비싸요. 그래도 사는 거죠. 어린이들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겠어요. 한 시간 땀 흘린 다음에 딱 슬러시를 먹으면 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딱 힘들게 생존 게임을 하고 있어요. 딱 나왔는데 시원한 사이다랑 삶은 계란을 딱 주는 것처럼 재밌게 놀았는데 시원한 게딱 있어. 맞아. 안사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이다랑 삶은 달걀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아주 흔한 간식이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놀이터에 꼭 있는 기구가 하나 있죠. 뭐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그네 네. 미끄럼틀도 항상 있어요, 그죠? 맞아요. 미끄럼틀은 큰 사이즈로 오징어 게임이 나오죠. 맞아요. 그네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네. 달팽님은 그네 타고 안 놀았어요? 그네를 서서 탔죠, 주로. 얌전하게 앉아서 타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놀이터는 굉장히 거칠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거칠어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앉아서 타는 게. 그, 앉아야 되는 그 판에 발을 얹고, 줄을 위에 이렇게 타잔처럼 잡은 다음에, 그 온몸을 이용해서 반동을 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멀리 이렇게 뛰기, 시합 하기도 하고, 그네에서 네. 멀리 뛰기. 맞아요. 또 그네 맞아요. 타면서 신발 던지기도 했어요. 오, 그것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네를 타고 제일 위에 있을 때 신발을 멀리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네 타고 제일 위에 있을 때 멀리 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있었어요. 그네 맞아요. 타고 멀리 뛰기. 근데 이건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게임이에요. 위에 올라갔을 때 멀리 뛰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숨바꼭질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숨바꼭질 많이 했죠. 숨바꼭질은 장점이 집에서도 할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도 할수 있고. 맞네요. 예. 아,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까 제 기억이 틀렸어요. 제가 큰 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숨바꼭질 하다가 사고 났었어요. 숨바꼭질을 하고, 제가 숨는 차례였어요. 제가 숨어야 되는데, 그때 승부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절대 나를 못 찾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던 통통하고 큰 냉장고 위에 숨었어요. 어머. 그랬는데 친구가 저를 한 30분 넘게 못 찾은 거예요, 집 안에서. 그래서 못 찾으면 우리 이렇게 외치잖아요. 못 찾겠다, 꾀꼬리. 맞죠? 친구가 못 찾겠다, 꾀꼬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냉장고 위에서 여기 있다 하고 바닥에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잘못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어머머. 이틀 기절했었어요. 이틀을? 네. 잠만 잤어요, 집에서. 어머머.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옆에서 간호해주고 계셨고, 아니, 근데 이틀 동안 깨어나지 않는데 병원을 데려갔든지, 그죠? 뭐, 이렇게. 하루였던 것 같기도 하고, 거의 하루 정도였어요. 제가 잠을 잤어요, 계속. 정말로? 네. 보통 기절하면 그 네. 기절한 순간이 긴 네. 시간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나중에 제가 진짜로? 어머니한테 확인을 했는데, 하루 정도는 잠만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걱정이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절했는데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자나 보다. 그냥 집에 둔 거죠. 그래서 그냥 자다가 푹 자고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쿨하시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하루였는지 이틀이었는지. 좀큰 사고였다. 네. 자, 어머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한국은 명절에 가족이랑 친척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추석이었어요. 네, 9월이 추석이었죠. 네. 이렇게 명절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놀이가 있죠. 그렇죠. 한국식 보드게임이죠. 그렇죠. 달팽님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놀이를 한국 사람들이 명절에 많이 하죠? 명절에 가족 친척들이 같이 모이면 하는 놀이, 보통은 윷놀이 정말 많이 하고요. 한국식 카드 게임은 고스톱. 쓸 때는 고스톱이라고 쓰지만 저희가 보통 말할 때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고스톱. 해서 돈을 보통 걸기도 하고요. 1점당 100원. 재미로 할 때는 10원, 100원 할머니들. 저희 할머니가 고스톱을 치면 1점에 10원을 걸고 경로당에서 하세요. 그리고 동전을 많이 따오면은 필통에 동전 넣어서 집에 오세요. 그 윷놀이를 할때 달팽님 가족은 돈 걸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재미로 했어요? 돈을 걸고도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어르신들이 만 원씩 이렇게 내놓고 편을 나눠서 두 팀으로 게임 하다가 이제 이기는 팀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촌 동생들 그리고 형하고 같이 그돈 가지고 가서 과자 사 먹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달팽님네 엄청 평화롭네요. 요즘에는 그냥 하루 정도? 추석, 설날? 당일만 가족들, 친척들이 같이 지냈는데, 옛날에는 연휴 첫날부터 온 가족, 친척들이 다 저희 집에 와서 2박 3일 동안 지내다가 명절이 끝날 때쯤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엄청 어릴 때는 한 최소한 1박 2일, 보통 2박 3일 정도 맞아요. 할머니 댁에 가서 잤어요. 예.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심심하고 지루하거든요. 할게 특히 없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만 하진 않죠. 윷놀이 할때 맞아요. 부모님들 아이들 다 같이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윷놀이는. 고스톱은 아이들이 할수 없지만, 윷놀이는 다 같이 할수 있어서. 근데 윷놀이를 생각하면 저는 좀 무서운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저희 가족은 윷놀이 할때 진짜 승부욕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만원 주고 게임에서 이긴 사람 가져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두가 참가비를 내는 거예요. 자신의 세뱃돈에서 5천 원, 만 원씩 내요. 그러면 같이 하는 사람이 한 8명은 되니까 돈이 꽤 커져요. 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게임이 시작되면요. 팀도 진짜 공정하게 나눠요. 잘하는 사람 한 명, 못하는 사람 한 명. 잘하는 사람 한 명, 못하는 사람 한 명. 이렇게 팀을 공정하게 나눠서 게임을 해요. 진짜 죽을 듯이 해요. 그래서, 진정한 오징어 게임을.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무조건 이긴 팀만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긴 팀에서도 어른, 아이 똑같이 나눠 가져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고,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팀 안에서도 욕을 하고요. 팀 밖에서도 욕을 하고, 그랬어요. 바보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진짜 피 튀기는 윷놀이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게임의 묘미이기도 한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그쵸. 제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데 그때 그 명절에 했던 윷놀이는 컴퓨터 게임보다 더 흥미진진했어요. 재밌죠. 진짜 2시간이 훅 지나갈 정도로 내가 이겨서 이 돈을 따겠다. 마음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싸웠어요, 하다가. 게임하다가, 야!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족끼리 오징어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8만 원을 걸고. 명절에는 이렇게 윷놀이하고 고스톱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는 또 다른 놀이가 있죠. 그렇죠. 학교에서 쉬는 시간 아니면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게임 많이 하셨나요, 하늘님은? 저는 학교에서 A, B, C 이 손으로 하는 게임도 많이 했고요. 오목도 많이 했어요. 어머, 정말 많이 했죠, 그죠? 네. 전통의 게임인 것 같아요. 오목이라는 게임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게임이잖아요. 네, 오목은 기본적으로 바둑하고 비슷해요. 바둑은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네, 그흰 돌하고 검은 돌을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말 다섯 개를 한 라인으로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오목이에요. 그러니까 말 다섯 개를 한 줄로 먼저 놓는 사람이 이긴다는 뜻이죠. 그렇죠. 오목은 진짜 오래된 게임이라고 해요. 오목에 대해서 제일 오래된 기록은 689년에 있었대요. 정말요? 네. 중국, 일본에서도 다들 하는 널리 알려진 게임이고 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다? 정말 몰랐네요. 네. 바둑의 역사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 일본, 정말요? 중국, 한국에서도 바둑 많이 두잖아요. 아하. 오목도 많이 두고요. 바둑보다는 100배, 1000배 단순한 게임이죠. 그렇죠. 엄청 쉬워요. 아. 네. 오목이랑 ABC 게임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위쪽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목 게임, ABC 게임, 쇼츠로 연결됩니다. 네,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놀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이번 주에 한국 문화는 깍두기입니다. "먹는 깍두기, 김치 말고, 게임할 때, 다 같이 놀 때, 깍두기." 네, 이렇게 놀이를 할때 깍두기 역할이 있어요. 깍두기는 보통 게임의 룰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게임 잘 못하는 사람들. 보통 어렸을 때는 저희 제일 어린 동생을 깍두기를 시켜줬어요. 네. 아니면 두 편으로 나눠서 게임을 하는데, 한 사람이 남아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깍두기야,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깍두기가 사실 나오거든요, 잠깐. 네, 저도 예. 네. 봤어요. 그쵸. 어떤 장면인지는 뭐 말씀드릴 순 없지만, 영어 자막에서는 "weakest link"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The weakest link. link. 깍두기.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배려해주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깍두기라는 문화. 예를 들면 제일 어린 동생이나 몸이 약한 친구들이 게임에서 소외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같이 놀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너는 깍두기야. 그래서 깍두기는 제일 약한 사람이 보통 되기도 하지만 일종의 배려 같은 거라서, 깍두기는 져도 벌칙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적의 캐릭터 같은 느낌. 무적의 캐릭터는 아주 센 캐릭터라는 뜻이죠. 벌칙을 받지 않으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카드 게임에서 조커 같은 역할이죠. 그렇네. 전 제가 어렸을 때 깍두기가 됐을 때 정말 신났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왜요? 벌칙받을 두려움도 없이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바꼭질 같은 게임을 할 때도 깍두기를 한명 만들 수 있죠. 맞아요. 그럼 그 깍두기는 보통 나이가 제일 어린 동생이나 몸이 약한 사람인 거고, 그 깍두기는 게임에서 져도 벌칙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에 이기고 지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죠. 맞습니다. 깍두기가 있던 시절에는 왕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왕따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생각해보면. 그쵸? 네. 이렇게 게임을 할때한 명이 잘 못할 것 같으면 너 깍두기 해! 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같이 놀수 있죠. 응.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문화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소개한 한국 문화는 깍두기였습니다. 사실은 한국 가면은 국밥을 드실 때 깍두기를 볼수 있어요. 달팽님이 국밥을 좋아한다고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깍두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국밥 먹을 때만 깍두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한국에서 맛있는 국밥집을 찾고 싶으면 깍두기를 먹어보세요. 깍두기가 맛있으면 그 집은 맛집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깍두기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달팽님 아세요? 석으로 시작하는 단어 있잖아요. 아, 석박지. 네, 깍두기를 석박지라고도 합니다. 깍두기는 무로 만들고요. 그렇죠. 네, 딱딱한 깍두기도 맛있고 물렁물렁한 깍두기도 맛있거든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서 물렁물렁하게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깍두기도 물렁물렁하고 딱딱하지 않은 게 훨씬 좋아요. 저는 아삭한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인 차가 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탕수육에 소스를 부어 먹는 사람을 부먹파라고 하고요. 탕수육 소스를 살짝 찍어 먹는 사람은 찍먹파라고 해요. 그런데 찍먹파랑 부먹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부먹파고요. 달팽님은 찍먹파죠. 사실은 뭐 반은 찍먹하고 반은 부먹해서 평화로운 결론을 맺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꼭 그거를 왜 누군가의 주장대로 독재자처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부먹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찍먹파랑은 겸상을 하지 않는다. 찍먹파랑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이런 저는 뜻이죠. 사실은 찍먹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탕수육 먹을 때 소스를 처음에 확 부어놓고 소스에 재워뒀다가 먹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주제는 게임이었는데,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음식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왜냐면 한국 요리에 깍두기란 역할이 있으니까요. 깍두기 얘기를 하니까 또 배가 고파지네요. 저는 취미가 요리인데요. 깍두기라는 단어를 보니까 생각났어요. 요리할 때 재료들을 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길게 슬라이스 치기도 하고 네. 아니면 큐브로 자르기도 하고 네. 근데 이렇게 큐브로 자르는 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깍둑 썰기라고 해요. 썰다는 자르다라는 거잖아요. 네. 재밌는 단어 같아요. 깍두기처럼 네모 모양으로 썰때 깍둑썰기라고 한다. 맞습니다. 재료를 길게 썰면 채썰기, 재료를 네모 모양으로 썰면 깍둑썰기. 맞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표현을 소개했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준비한 표현이 두개 있어요. 이번 주에 한국 표현, 쟁이입니다. 오징어 게임에도 빚쟁이가 나오잖아요. 빚쟁이는 빚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쟁이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빚쟁이는 빚이 많은 사람이고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달팽님처럼 겁이 많은 사람은 겁쟁이? 장난이었어요. 저처럼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은 개구리? 개구쟁이라고 해요. 혹시 달팽님은 어렸을 때 땡땡쟁이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왜요? 마이크 앞에서 참아. 혹시 좀 더러운 쟁이인가요? 방구쟁이나 똥쟁이처럼?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방구쟁이는 방귀를 많이 뀌는 사람이고요.
똥쟁이는 똥을 많이 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님은요, 무슨 쟁이를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은 쟁이 있어요. 욕심쟁이. 제가 욕심이 많다고 욕심쟁이라고 가족들이 불렀어요. 또 하나 있는데요. 고집쟁이. 고집이 센 사람을 고집쟁이라고 해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고집쟁이. 그리고 실은 고집쟁이라는 말에 사투리가 있어요. 고지바리라고 해요. 고지바리. 경상도 억양대로 한번 해주세요. 고지바리. 고지바리. 고지바리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거요. 혹시 달팽님 똥구멍을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똥구멍. 갑자기 똥구멍이요? 죄송해요. 조금 더러워서 식사 중이시라면 죄송합니다. 똥구멍은 사투리로 네. 똥짜발이라고 해요. 아, 똥짜발이. 네, 똥짜발이. 똥구멍을 똥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리하자면, 쟁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특성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빚쟁이, 거짓말쟁이, 겁쟁이, 개구쟁이, 고집쟁이.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다쟁이라고 해요. 다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한국어 표현 두 번째는 꾼이에요. 꾼. 우리 쟁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비슷한 말로 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하거나 그 일을 매우 즐기는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랑꾼이라고 하면 로맨티스트, 가정에 충실한 사람, 아주 사랑에 자신의 열정을 바친 사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가족들에게 큰 열정을 쏟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헌신적인. 네, 예를 들면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와요. 요리해요. 같이 밥 먹어요. 근데 이 사랑꾼이라는 단어는 재미있어요. 남자들한테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 사회는 좀 가부장적이었잖아요. 이 맞아요. 젠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너무 충실한 남자를 조금 놀리는 의도로 쓴 거죠. 공처가라고 많이 하지 않나요, 오히려? 옛날엔 공처가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거죠. 사랑꾼이라고 하면 조금, 바람둥이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금사빠라고 하고요. 요즘 말이에요, 그죠? 네, 사랑꾼에 이제는 부정적인 뉘앙스는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 많고 표현을 잘하고 열정을 많이 쏟는 사람을 사랑꾼이라고 해요. 네. 반대로 부정적인 단어, 명사를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도박꾼. 오징어 게임에서 도박을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 경마장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 많은 도박꾼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사실 카지노에서 잘 이기지 못해도 너무 자주 가는 사람한테 도박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사 없이 그냥 꾼이라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꾼이야. 맞아. 그 사람 선수야 라고 하면 어떤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랑 꾼이랑 똑같이 쓸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는 도박꾼도 나오고 싸움꾼도 나오죠? 목에 문신하신 분. 네, 그 갱스터, 깡패. 그렇게 싸움을 계속 사람들한테 거는 사람. 그런 사람 싸움꾼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있으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달팽님 또 싸움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제가요? 네.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렇군요. 술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술을 잘 마시거나
굉장히 즐기는 사람. 술꾼, 알코올릭 같은 거. 네, 사실 꾼이라는 단어는 쓸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뜻이랑 또 조금 비슷해요. 그렇겠네요. 부정적인 뉘앙스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중독이라는 게 키워드 같습니다. 사랑에 중독되면 사랑꾼, 도박에 중독됐으면 도박꾼, 술을 너무 사랑하고 중독됐으면 술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뭐, 나 술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에피소드를 녹음했는데, 하늘님 어떠셨어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달팽님과 만들고 있지만 외국인 학생들에게 진짜 도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한국 문화하고 한국어 표현을 계속 준비해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님하고 저 달팽하고 참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듣는 여러분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요즘에 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오징어 게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달팽님이랑 같이 오징어 게임하고 옛날에 했던 놀이들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주제로, 재밌는 대화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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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